안녕하세요. 이탈리아 이상호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4일. 무슨 날이죠? 발렌타인데이. 네. 지금 제 위에 표지판 보이시나요? 저희는 이탈리아 안에서도 그 사랑의 도시라 불리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도시 베로나에 와 있습니다. 저 이제 햇살도 좋고 한데 한번 저희 이태리 부부와 함께 베로나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베로나 포르타 누오바 기차역에서 나와서요. 지금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에요. 저희가 오늘 가지는 않을 거지만 베로나와 함께 묶어서 그 많이 다녀오시는 호수죠. 가르다 호수. 그 가르다 호수에 시르미오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서 버스를 타는 거고요. 번호는 26번 LN026. 버스 정류장은 C-6. 네, 이거는 뭐 지금 몇 해째 고정되어 있긴 한데 또 여행이 재개됐을 때 이게 계속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현재 기준으로는 C-6에서 LN026 버스를 타면 시르미온의 마을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호수를 보고 싶으신 분들 표는 저기서 사시면 돼요. 저기 그 건물 하나 보이시죠? 바로 정면에. 저에서 표를 구입하셔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까요? 베로나 기차역에서 걸어서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어오시면 이곳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벽처럼 보이는 이 구조물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베로나의 가장 메인 역사지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딜 가든지 이렇게 지도가 중요하죠. 베로나 기차역은 여기 7시 방향, 여기 밑에쯤에 있고요. 저희가 걸어서 약 15분을 이렇게 걸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와서 현재 위치가 여기예요. 베로나는 다른 도시들처럼 이렇게 강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아디제 강이라 부릅니다. 아디제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둘러볼 공간은 여기 아레나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제가 손바다로 가리고 있는 여기 쪽이 되겠습니다. 아디제 강 안쪽에 위치한 이 공간을 둘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삐에트라 다리가 있는데 삐에트라 다리를 건너서 푸니콜라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베로나 전체를 아디제 강과 함께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코스가 있으니까요.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로나 하면은 여름철 오페라로 또 유명하죠.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작품들이 진행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조금 기대를 해봅니다. 올해 이제 6월 중순부터 이제 다시 오페라가 진행될 예정인데, 요거 아이다라는 작품이 1871년도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초연을 했었죠. 그래서 올해가 2021년이기 때문에 150주년을 기념해서 이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된다고 합니다. 과연 정상적으로 오페라를 진행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지금 베로나의 브라 광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이그 발렌티노 성인의 축일이 되면, 지금 2월 14일이 되면 초콜릿도 팔고 뭐 여러 가지 달달한 디저트도 많이 팔고 마라톤 대회까지 열렸었는데, 올해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런 행사가 준비되어 있진 않네요. 제 뒤로 보이는 이 뒤에 아레나에서 올 여름 6월부터 이제 8월까지 오페라 축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축제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냥 공연이 없을 때에는 내부 입장을 하게 되는데 내부 입장이 10유로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보기에는 조금 아쉽긴 하겠죠. 안에 몇 가지 관광지를 묶어서
베로나 카드를 24시간권, 뭐 48시간권 이렇게 팔기도 하니까요. 그런 거 잘 활용하시면은 베로나 여행을 좀 더 유익하게 둘러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한번 천천히 겉에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때 지어진 아레나가 되겠습니다. 거의 무려 2000년가량 됐죠. 네. 오늘 햇살이 따뜻해서 많은 사람들이 커피 한잔 하러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레나를 오른쪽으로 둔 상황에서 지금 정면에 종탑이 멀리 보이는 이 골목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메인 쇼핑 거리가 되겠습니다. 명품들도 있고요. 다양하게 볼거리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 메인 거리 쪽으로 한번 천천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어 도시. 베로나에 왔습니다. 여기 포토존도 있네요. 사랑의 도시 베로나의 포토존. 자, 어르신 두 분께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좋네요. 이런 데서 한번 사진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이비통 매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멀리 종탑이 보이는 이 길 메인 쇼핑 거리가 되겠습니다.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마그네틱 구경하기. 네. 귀엽다. 자물쇠 같은 것도 파네요. 기타 모양 마그넷도 있고, 이거 줄리엣의 집에 곰돌이가 얹어져 있네요. 사랑의 도시답게 조명조차도 하트표로 해놨습니다. 이정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줄리엣의 집. 로미오와 줄리엣 기념품을 파는 곳입니다. 되게 아기자기하네요. 자물쇠도 팔고요. 자물쇠를 엄청 많이 파네요. 와, 엄청 많이 걸려 있습니다. 네. 열쇠고리 같은 것도 팔고요.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하트표 어마어마하네요. 조금 비싸긴 한데 하트표로 굉장히 예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추천할만 하네요. 마그넷 병따개 같은 것도 있고요. 마그넷 귀여운 거 엄청 많이 파네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이거는 하나에 4유로, 3개 사면 10유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줄리엣의 집에 왔습니다. 네. 지금 외벽은 낙서하지 말아달라고 붙어있죠? 벌금은 최대 3,000유로. 벽은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굉장히 한적합니다. 이 정도면 자물쇠가 엄청 걸려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출입이 불가능하네요. 아쉽게도 모든 상가들이 오픈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몇 군데 오픈하니까 시장 분위기는 나네요. 네. 거리 곳곳에 이렇게 하트로 장식이 되어 있네요. 날이 좋아서 이렇게 햇살 쬐면서 점심 식사 하려는 분들이 계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피아짜 에르베가 되겠고요. 토레데이 람베르티 여기 종탑을 가시면 좋죠. 어딜 가나 낙서가 많이 되어 있네요. 와, 갈매기랑 물도 엄청 맑네요 오늘. 폰테 피에트라 이렇게 다리를 건너 오셔서 왼쪽으로 조금만 네, 올라가면은 바로
스코니 콜라레를 탑승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푸니콜라레를 타고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올라갈 때는 이걸 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걸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25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데 지금 이용객이 없네요. 있습니다. 1분 만에 올라왔네요. 여기로 푸니콜라를 타고 올라왔고요. 이렇게 조금만 걸어오시면요, 이쪽 편에도 전망대가 하나 있고, 이쪽 편 그리고 이렇게 기역자로 해서 저기 끝에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쭉 펼쳐져 있는데 저쪽 끝에도 전망대가 되겠습니다. 이쪽 편으로도 시야가 확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사진 찍으셔도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아요. 네, 물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